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 되겠고요. 코드번호 00983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일 오후 1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3%, 48,35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자, 뭐, 지금 추세 자체가, 좀 꺾였죠? 오늘. 근데 뭐, 오늘 하락은 개인적으로는 저기 뭐 유가가 오늘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유가 상승률 맞춰서 조금 하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하나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금호석유 또뭐 효성 TNC 다좀 음봉이 좀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회사 뭐 일시적인 하락이지 뭐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솔루션 개인적으로 뭐 좋은 회사다. 여러 가지 이야기 좋다. 태양광 실적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댓글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배탈그라운드님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에서는 혹시 하나종합화학 상장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볼 수 있을까요? 네,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우선, 사실 뭐 제가 상장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긴 애매한데, 일단 하나그룹 지배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김승현 회장, 그리고 아드님들 이렇게 있죠. H솔루션, 하나, 그리고 하나에너지, 하나솔루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솔루션과 하나에너지에서 지분 보유가 크게 있는 하나종합화학이라는 또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가 뭐 이제 앞으로 상장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는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뭐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조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죠. 아니면 뭐 국내 시장에도 상장 가능성 열어두긴 해요. 두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니콜라라는 회사가 뭐 사기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좀 수소 관련 사업들이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미래에는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요. 여기 하나종합화학이 삼성물산과 SDI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뭐 아무래도 미래가 기대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거고 일단 하나종합화학 그 IPO 관련이나 뭐 상장 관련해서는 제가 뭐 사실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해드리긴 좀 어려워요. 예, 왜냐면 제가 뭐 관계사에 전화를 하거나 제가 아는 뭐 정보를 통해서도 뭐 알고는 싶지만 어쨌든 지금 뭐 바로 막 어떤 상장 소식이 들리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아마 이건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종합화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수소 중에 수소거든요. 정말 수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솔루션에 내재하고 있는 지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수소 관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는 태양광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하나종합화학이야말로 완전한 수소 회사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솔루션 역시도 비슷하고 좋은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점대를 끌어올리는 차트도 괜찮고 태양광 관련해서도요. 지금 뭐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또 하나큐슬 유상증자 있어요. 여기 하나솔루션이 또 참여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하락폭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채무상환 시설 투자 하나큐셀 입장에서는 뭐좀 하나큐셀이 지금 상장이 안돼 있죠. 상장이 안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 큐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고, 하나 솔루션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유상증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솔루션 태양광 1분기 저점 목표가 유지라고 증권에서, 현대차 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목표가를 65,000원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65,000원을 떠나서라도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6만 원 선까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6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시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제 말이 무조건적으로 공신력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뭐 하나 솔루션, 그리고 하나, 또 아까 하나 종합 파악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 그 석유화학 부분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 호가 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